네, 안녕하세요. 차단에서 코치 활동하고 있는 손하영입니다. 그냥 사실 회사도 다녀보고 또 지금도 회사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코치 활동도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 쌓으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어제 오늘 촬영을 위해서 운동을 한번 해봤는데 몸에 알이 배겨서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기분이 별로 안 좋은 상태인데 최선을 다해서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자주 못 뵈러 가는 저희 가족들, 이모, 삼촌, 그리고 할머니 꼭 이 영상 보시고 되게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끈적임이 하나도 없이 산뜻해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안동과학대학교 배드민턴 선수 문희원입니다. 많이 어색한데 뭐 운동하다 보면 긴장이 풀리지 않을까요? 상대를 속이는 플레이를 많이 하는데 오늘 그걸 보여주려고 했는데 다 제가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어가지고 속여도 되나 잘 모르겠네요. 저 요즘 안동과학대학교 선수들 운동 열심히 하고 되게 운동 스케줄도 빡세고 많이 힘든 거 알지만 다들 참고 버텨서 올해 좋은 성적 내도록 하자, 얘들아. 화이팅!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국 스매싱 자랑 운영진 송범지입니다. 전국 스매싱 자랑은 대한민국 배드민턴이 최고 인기 스포츠가 되는 그날을 기원하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촬영은 관절 건강의 핵심 운동 전후 근육 이완에 도움을 주는 바르는 보스웰리아 엑스 38 후원으로 컨텐츠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전국 스매싱 자랑 리더 한토상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동안 저희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선수들 지도하면서 이제 우주가 태어나서 육아로 계속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올 봄에 이 저 대전과학기술대학교 학생들하고 대회를 여러 번 경험하셨잖아요. 선수들하고 이 호흡은 잘 맞으십니까? 처음 시합이다 보니까 뭐 적응 단계라고 해야 되나? 일단은 이제 올해는 적응 중입니다. 선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안동과학대 문희원 선수 오늘 소개로 저 만났는데 인사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정관장에 있는 이다희 선수 소개받고 나오게 된 문희원입니다. 파트너분에게 한마디만 좀 해주시죠. 저희 오늘 화이팅해서 다 이겨봅시다. 네, 인사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저번에 4년 전에 나왔을 때 그 유튜브 영상 나오고 되게 많은 분들이 잘 봤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좋은 기회로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토성 코치님은 학생들도 가리키고 저 남편의 모습 그리고 또 육아도 하고 있고 또 저를 데리고 게임도 하고 이 중에 뭐가 제일 어렵습니까? 아 지금 육아랑 형님이랑 그러니까요. 아니 코치 역할도 있고 남편 역할도 있고 있는데 오늘 사전에 저희 후원사인 엑츠38 제품을 아까 이제 다 발라보셨잖아요. 승리하시면 어느 곳에 나눔활동 하시겠습니까? 저희 안동과학대학교 선수들이 요즘 운동이 힘들어서 다들 많이 아파하더라고요. 그럼 아마도 딱 맞는 선수들이 있다면 저희 안동과학대학교 선수들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천안에서 이제 운동 모임하고 있는데 그 같이 운동하는 언니, 오빠들 그리고 동생들에게 같이 나눠주고 같이 이 크림을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써보고 우리 선수들한테 줘야죠. 예상 스코어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25-23으로 저희가 이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25-23으로 어느 팀이 이길지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강사년 101로 게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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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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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 수 있어 칠 수 있어
명승부였다. 야! 짜주시죠. 저는 이제 뭐 상대를 다 파악해서 가볍게 역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아무래도 스매싱 세시니까 뒤로 가시고 제가 앞으로 네, 들어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 이제 전형적인 혼복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잘 받아보겠습니다. 네.
아직 구경을 못 해봤어. 경기는 배드민턴은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가장 재밌는 경기는 이기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것만이 없지만 그래도 이긴 팀의 선수로 속해 있다는 게 너무나 즐겁습니다. 영상의 재미를 위해 랠리를 저한테 많이 안 주신 배려를 초반에 봤습니다. 강 선수 어땠어요? 사실 토성 코치님이 사실 조금 봐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봐주시고 진심으로 하셔가지고 그 제가 너무 실수를 많이 해서 저 때문에 진 것 같아가지고 제 파트도 너무 죄송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 게임 해봤는데 어땠어요? 네. 한토성 코치님은 생각대보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드롭은 정말 예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기분이 어떠세요? 오랜만에 찍어가지고 혼자 들떠가지고 너무 파이팅인 것 같아요. 시합 나가면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잘해가지고 그럼 좀 템포를 올려야겠는데 했는데 100%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0%를 하면 100%로 올 줄 알았더니 그래도 100%를 안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저한테 많이 해주셨고 좀 배려를 해주다 보니까 랠리도 좀 많이 가려고 해주신 것 같아서 좀 오늘 많이 재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약속대로 이 저 관절 크림 X38은 코치님에게 먼저 드리고 네. 학생들이 나눠 쓸 수 있도록 드리고 그리고 우리 저 배려해 주신 두 분에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